아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꾸로 있어요. 다리 쭉 뻗고 있는 모습이라 나중에 아기 머리가 돌아 내려와야지만 자연 분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 머리가 이쪽 자리로 내려와야지 되겠죠. 현재는 뭐 올케이트, 코뿔레이트 크게 상관이 없는 주수라 지켜볼 일이고, 여기가 아기 머리 쪽 뒤통수가 엄마의 배꼽근처에 있고요. 이마는 오른쪽 방향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직 자세한 초음파를 보거나 하실 만한 시기는 아니라서 얼굴의 옆모습에 담게 이마랑 여기가 콧대 뼈대고요. 여기가 코끝입니다. 입술 쪽 여기가 턱선의 경계죠. 턱이 없는 후각증이라는 기형 때문에 보는데 턱선의 경계랑은 뚜렷하고요. 인중 쪽 부분은 태반에 자꾸 춥네요. 코끝이 태반에 닿을 정도로 좀 숨어가는 상태라 여기 부분이 인중 쪽인데 큰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또렷한 모습은 지금 확인 못했어요. 고개를 이만큼 들어줘야지 아래쪽에서 유천장이 지나가기 때문에 음식 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뼈에서부터 척추뼈대는 기찻길처럼 해서 두줄로 가지런히 보입니다. 위가 되는 자리 쪽이 여기 보이는 주머니 같은 부분이고 콩팥 자리, 한쪽 콩팥, 반대쪽 좌우 양쪽 콩팥으로 가는 혈관의 위치가 가지 뻗듯이 해서 뇌동맥에서 나와서 양쪽 분지를 가는 혈관이 가고 있고요. 골반 사이 쪽에 까만 주머니 같은 방광 자리, 횡격막의 심장이 뛰는 부분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위가 되는 자리 쪽으로 심장은 약간 왼쪽을 향해서 축이 치우쳐 있는 모습으로 자세한 초음파는 20주에서 25주 사이에 보셔야 될 거라 지금 현재 엎드려 있고 여가로 있는 가장 초음파를 많이 가리는 위치로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가 심장 박동은 규칙적으로 잘 들리고 현재는 한145 정도 되는 심장 박동 수이고요. 위랑 간 쪽의 모습이랑 탯줄이 나오는 배꼽 쪽 부분, 탯줄 혈관 제외한 나머지 배뼈 경계는 잘 닫혀있는 태반은 작은 뒷벽으로 있는데 전진태반이 아니니까 정상 위치이고요. 양수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울 만한 충분한 공간이 이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기는 다리 길이는 주수 범위에서 보통 17주에 한 2cm 정도 돼요. 충분한 길이로 잘 크고 있고요. 두상의 크기도 주수 범위 안에서 잘 컸고요. 아기의 234g 정도.